Hey berries, 베리들 안녕. 드디어 구독자 지금 처음 불러보는데 어떠셨는지요? 해가 아주 잘 들어오고 있는 시간인데 아직도 침대 위에서 뒹굴뒹굴 하고 있지만 편집밤은 있어. 뒹굴뒹굴. 근데 요즘 계속 얼태기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해도 그냥 그렇고 저렇게 해도 그냥 그렇고 왜 이렇게 인간은 끊임없이 무료함을 느끼는 존재들일까요? 뭔가 열심히 살도 빼고 뭔가 예쁘게 꾸며서 예뻐지고 싶다가도 그렇게 예뻐져서 뭐 할 건데 싶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얼태기입니다. 요즘 제가 진짜 완전 그냥 빠져버린 거 짠! 타피오카 펄입니다. 딸기라떼 펄추가 저칼로리 버전 만들어볼게요. 딸기에 스테비아 넣고 살짝 으깬다는 느낌으로 갈아주고 딸기... 딸기잼! 이건 저당 딸기잼인데 한 스푼 넣어주고 그리고 이게 포인트! 집에서 직접 삶은 타피오카 펄! 아 뜨거! 쫀득쫀득쫀득 집에서 펄을 만들어 먹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타피오카 펄 있잖아요. 이게 사실 그냥 탄수화물이거든요. 근데 카페 같은 데서 사 먹으면은 이 타피오카 펄을 막 설탕이랑 꿀 이런 데다가 절여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당분이 높고 탄수화물도 많으니까 살이 찌는데 저는 이걸 집에서 직접 삶아 만들었기 때문에 설탕이 아니라 알룰로스랑 스테비아에다가 절여놓고 그리고 냉동고에다가 이렇게 막 30분씩 소분해서 넣어놨거든요. 먹기 전에 전자레인지에 조금만 데워가지고 먹으면 그 판 펄이랑 진짜 똑같은데 물론 탄수화물이 많으니까 다이어트에 막 엄청 유익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다이어트 느낌으로 펄을 만들 수 있는 것 자체가 엄청 대박 아닌가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중인데 내가 버블티 너무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한번 해보세요. 진짜 좀 추천합니다. 얼음 넣고 우유는 무지방으로 버블티를 집에서까지 만들어 먹게 된 미친 사람이다. 개존맛. 그리고 아까 토스기에 넣어놨던 빵이 나올 아! 너무 귀엽잖아요. 이렇게 빵은 브로드카세라는 브랜드 거고요. 저도 잘 모르는데 쿠팡에 있었고 프로틴이 추가된 빵인데 영양성분이 꽤 괜찮더라고요. 그릭 요거트를 발라서 저 저당잼 발라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이 그릭 요거트는 0% 지방. 저도 20대 초반에 그릭 요거트를 진짜 많이 먹었는데 약간 다이어트 한다고 생각해서 많이 먹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영양성분을 따져보니까 그릭 요거트가 그렇게 다이어트에 유익한 식품은 아니다. 그래서 밖에서 파는 그릭 요거트 보면 대부분 살이 좀 찌는 영양성분이긴 하더라고요. 전 여태까지 그걸 다이어트라고 생각하고 먹었었는데 뭐 맛있어서 먹는 건 상관없는데 다이어트 할 거면 진짜 일부 극소수의 그릭 요거트들만 합격이다. 얘는 합격이더라고요. 딸기잼, 블루베리잼. 요즘에 이 잼에 빠졌거든요. 설탕 대신 알룰로스가 들어간 잼이 굉장히 칼로리가 낮습니다. 한 통 다 먹어도 한 50칼로리 되나? 이렇게 건강하고 맛있게 브런치 카페 스타일로 아침을 여유롭게 차려먹는 게 제 인생의 낙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행복하게 시간을 보냈는데 왜 이렇게 간사하게 또 거울을 보니까 뭔가 불만족스러운 걸까요? 아니 불만족스럽다기보다는 뭔가 건태롭다는 게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얼태기 요놈 어떻게 하면 극복이 되려나요? 아무래도 요즘 볼살이 좀 올라서 얼태기가 온 게 아닌가 싶어요. 뭐 일단 다이어트부터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이어트 자극받고 싶을 땐 이렇게 예쁜 새 운동복을 입어보곤 합니다. 요 셋업 아주 멋들어지게 소화하기. 이걸 올해 다이어트 목표로 해야겠어요. 최소한 여기서 5kg 정도는 빼야 좀 예쁘게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요것도 한 5kg 정도 더 빼면 더 예쁘게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지금부터 입으면서 거울 보면서 운동을 해야 자극이 되니까 가보자고! 화이팅! 가보자고! 근데 그거 아시나요? 운동을 시작하면 몸이 변하기 시작하고 몸이 좋아지면 뭔가 자존감이 더 높아질 것 같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거나 외모 관리를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자신의 외모에 대한 잣대 또는 기준이 훨씬 더 엄격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아예 운동을 안 하고 되게 살이 많이 쪘을 때보다 지금처럼 적당히 열심히 관리하고 있는 요즘에 오히려 더 내 모습에 대한 불만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꽤 많은 사람들
사람들이 공감하는 일인 것 같더라고요. 사실 요즘엔 인스타만 켜도 진짜 몸매 좋고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넘치고 넘치잖아요. 내가 내 외모를 가꾸는데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이런 워너비 몸과 얼굴에 자연스럽게 더 많이 눈이 가게 됩니다. 그럼 결국 내 자신을 그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내 자신의 모습이 불만족을 느끼게 되죠. 결국 넓은 의미에서 제가 느끼고 있는 얼태기도 이런 작은 불만족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사실 해외에서는 이미 피트니스 업계를 중심으로 요즘 body dysmorphia가 꽤나 심각하게 퍼져있다는 인식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body dysmorphia는 실제로는 외모에 결점이 없거나 그리 크지 않은 사소한 것임에도 자신의 외모에 심각한 결점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정신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아주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운동하고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외적인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커다란 몸을 가진 남자도 자기 자신이 너무 작아 보인다고 자책하기도 하고 모래시계 같은 몸매를 가진 여자도 자기 허리가 너무 두껍다고 자책하기도 하죠.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게 사실 운동을 해서 몸이 좋아지고 다이어트해서 살이 빠지고 관리해서 예뻐지는 건 다 어느 정도 노력에 따른 보상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돈과 노력을 투자해 내 자신의 외적인 모습을 가꾸는 건 분명 긍정적이고 칭찬받아야 마땅한 일이어야 할 것 같은데 이 노력과 열정이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면 지나친 집착이나 강박으로 변질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자신을 채찍질해서 내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는 멋진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못살게 괴롭혀서 강박에 시달리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건 정말 한 끗 차이인 것 같거든요. 이 고민을 머릿속에 담은 채 어쨌든 이 얼태기를 극복하고자 한번 샵에서 메이크업을 받고 사진 찍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평소와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스타일링을 시도하면 얼태기가 조금 극복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과한 색조보다는 자연스러운 속눈썹 포인트 메이크업으로 부탁드렸습니다. 저한테 애교살 그림이 예쁠 것 같다고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애교살 자체가 엄청 없는 편이어서 열심히 그려도 이 정도긴 해요. 제가 원래 속눈썹은 절대 안 붙이는데 쌤이 추천해주셔서 언더에만 한번 붙여봤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앞으로도 이러고 다녀야겠어. 그리고 눈썹도 한 톤 밝혀보라는 피드백이 많았었는데 확실히 눈썹 마스카라 해주니까 조금 더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서 브로카라도 이제 앞으로 쓰려고 샀어요. 이렇게 샵에서 메이크업 받아보면 스킬을 조금씩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립은 오늘 글로시하게 부탁드렸어요. 볼터치는 원래 안 어울리는 얼굴이어서 진짜 살짝만 하고 머리는 생머리로 쫙 폈습니다. 짜잔! 이제 어항 컨셉이 있는 스튜디오에 가서 사진을 찍을 건데 제가 예전에 스타필드에 있는 아쿠아가든에서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 그냥 저희끼리 그냥 찍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예쁘다고 해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그 느낌을 한 번 더 찾아서 아예 이번에는 찐 스튜디오를 예약했거든요. 이렇게 메이크업도 예쁘게 받고. 아 근데 이 아래 속눈썹이 진짜 완전 괜찮다. 평소에도 하고 다녔어. 오랜만에 이렇게 꾸미고 사진 찍을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긴 하네요. 아무튼 아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자면 내 자신을 사랑하는 자존감 높은 사람이 되는 건 분명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치만 내 현재 모습에 100% 만족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발전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생각해보면 내가 내 외모에 어느 정도 불만족을 해야 이걸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사실은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 잘생기거나 예쁜 사람들도 알게 모르게 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살아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세상 누구든지 간에 내 자신의 모습에 100% 항상 만족하는 건 불가능한 일일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대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살아야 할지 이건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난 내 자신이 충분히 좋아 이런 말은 저도 너무 좋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현 상태에 안주해서 발전이 없거나 퇴보하는 사람이 되기는 싫거든요. 저는 사실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보다 몸매도 더 좋아지고 얼굴도 더 예뻐지고 싶거든요. 하지만 또 반대로 외모 강박에 시달리면서 제 자신을 병적으로 괴롭게 하는 건 더더욱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외적인 모습에 대해 조금 더 건강하게 접근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금 내 모습도 꽤 멋져. 하지만 더 발전할 구석이 있겠는걸? 이 정도의 마인드로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이걸 더 현실적으로 풀어낸다면 내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기보다는 그저 오로지 과거의 내 자신과만 비교해보는 연습을 하면 어떨까요? 1년 전 내 자신, 한 달 전 내 자신, 어제의 내 자신보다 조금 더 발전하고자 한다면 그 기준이 오로지 내 자신 안에만 있다면 내 자신을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꾸준히 발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아까 메이크업 받으면서 나한테 잘 어울리는 화장법 하나라도 새로 터득했으니 이것만으로도 어제의 내 자신과 비교했을 때 오늘의 나는 더 업그레이드 됐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외모라는 거 어쩌면 꼭 항상
발전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우리가 인사말처럼 와 너 예뻐졌다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쓰곤 하지만 더 예뻐졌다 아니면 더 별로가 됐다 라는 진보와 퇴보의 개념 밖에서 조금 더 가치중립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그냥 이런 스타일을 하는 나도 있고 저런 스타일을 하는 나도 있고 그냥 나의 외적인 모습도 살면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변하는 하나의 영역으로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얼태기가 왔다고 해서 이걸 탈출하려면 꼭 더 예뻐지고 발전해야 한다기보다도 그냥 기분 전환 겸 다른 걸 시도해볼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결국 머리를 싹둑 잘라버리러 왔다 이 말입니다. 아 진짜 MBTI 파워 N형은 머리 한번 자르러 가기 전에 이렇게나 많은 생각을 한다는 거 좀 무섭나요? 이렇게 다른 걸 시도해보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기분 전환이 되는 것 같긴 하네요. 꼭 더 예뻐지지 않았어도 괜찮아요.